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주식의 김민입니다. 저희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방송 중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대량 매도 속에 오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막판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네. 그야말로 4일 동안에 걸쳐서 거의 뭐 2조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갖다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면은 10년물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3%를 갖다 넘어섰습니다. 티노트 같은 경우 10년물은 역시 아직까지 2.75% 정도 돼 있지만은 일부는 그렇습니다. 3%를 더 넘어섰죠.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 인상을 갖다가 강화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일단 시 기준금리 어떤 스프레드가 뭐니 우리하고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채금리가 이처럼 이제 급등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떨어지느냐? 바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금들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채권 발행을 하다 보니까 발행 물량이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또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그 인플레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공교롭게도 좀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이제 오르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갖다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달러의 매입 과정에서 달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에서 팔아가지고 달러를 일단 교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이탈을 갖다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일단 이 빵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한 의문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갖다 고스란히 같은 부류의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1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 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내일 모레가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서도 일단 이 남북 그 경제협력 관련자들이 잠깐 올라가다가 또 내리쳐버립니다. 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치고받는 이런 또 과정이 상당히 좀 이제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하고 또 밀리고 또 반짝했다 밀리고 하는 이런 것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전기차 관련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한 15개 종목 중에서 보면 LG화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서도 일단 다른 여타 전기차 관련도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막판에 가서 일단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갖다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했던 시점에 받아 보니까 바이오주가 좀 지수 안정에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비트코인 값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좀 장주가 좀 올라갔지만은 네. 마지막에 가서는 또 확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좀 올라가니까 좀 따라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일단 시 손실을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런 제 장세에서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오르면 팔고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는 또 한번 저가에서 매수하고 이런 치고 빠지는 전략이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은 연속성이 있는 그런 강세장이라면은 우리가 따라붙어도 되는 거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장세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오를 때는 팔고 또 밑에서 일단 밀렸을 때 재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한 요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마감을 앞둔 중국 증시 상황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는 업종별 그리고 섹터별 차별화가 좀 더 양극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상해와 신천성분 지수는 오전장 대비 낙폭을 다소 축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전일 대비 0.4%,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창업한 지수는 전일 대비 0.7%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전기전자, IC칩 섹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 오늘 항공, 제약, 반도체 분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은행이나 보험, 부동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일단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 들어서 중국 국제항공, 중국 동방, 중국 남방, 중국 3대 항공사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에서 4%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항서제약과 상해제약도 1에서 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자광, 청화동방, 동화소프트웨어, 자광국신과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살펴볼 내용은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주요 경제 참모들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 시점 이후부터 아마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무역 균형 촉진을 위해서 수입을 확대한다는 이러한 내용도 역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거래소가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기업 공개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수가 있고요. 이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프리미엄주를 보유 설립자나 핵심 경영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프리미엄주를 보유한 설립자나 핵심 경영진은 이 프리미엄주를 다른 주체에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타 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관이 시세를 좌우한다는데요.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주식시장의 시세를 좌우하고 있는 기관의 중요성과 함께 투자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기관의 특징을 본다면 어떤 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장중이라든지 네. 지금까지 이제 며칠 동안의 쭉 흐름을 갖다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과연 지금 이제 3대 주체들 중에서 누가 살 때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개인 투자가들이야 일단 매수를 갖다가 하면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잘 오르는가 네. 아니면 기관 투자들이 매수할 때 잘 오르는가 또는 외국인들이 팔 때 주가가 잘 밀리는지 기관들이 팔 때 또 주가가 잘 밀리는지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일단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뿐만 아니라 뭐 올해 들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추이를 갖다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가 10%에 있다는지 하락세를 갖다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투자들이 매수하는 상위권의 종목들은 대다수가 올라가고 그중 몇몇 종목들만 빠질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해도 주가 상승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매도를 해도 주가가 또 올라가는 종목도 꽤 많습니다. 그들 결국은 역시 시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은 누구냐면은 바로 기관이라는 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의 동향을 갖다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여건이 조성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둔 것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포커스를 갖다 맞췄던 것이고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들은 그런 종목들 이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일단 관심을 갖다가 두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에 일단 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서 일단 매입을 갖다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 효과가 있고 또 상승 판단을 했을 때 일단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교체를 해나가면서 분기 후반에 또 교체를 하면서 안 좋은 것을 팔아가 좋은 것으로 사는 과정에서 그 사는 대상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처럼 최근에 이제 팔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파는 대상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대신에 사는 것도 보면은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하는 것들은 무조건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찾기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여건 속에서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종목들을 갖다가 한번 쭉 리스트로 뽑아가지고 네. 그 종목들을 갖다가 추적을 해가면서 일단 매입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다른 어떤 시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방법이 없다면은 기관들의 흐름을 갖다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단기간이지만 수익률을 갖다 비교해보면 기관들의 수익률이 외국인의 수익률보다 낮고 네. 또 당연히 뭐 개인 투자들의 수익률보다 낮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관 투자들의 어떤 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을 갖다가 탈출을 갖다가 하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초입 단계에서 만약에 기관들의 매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새로운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입을 갖다 한다면은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들이 산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올라있는 것을 따라 산다가는 잘못하면 또 기관들이 갑작스러운 매도에 의해서 또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정을 받다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새로운 상승이 시작이 되는 그런 우량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정권회사의 어떤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은 갑자기 매도 보고서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또는 목표가 하향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냥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OCI 같은 것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보고서가 또 폴리시금 값이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시장에선 기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지켜봐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있던 기관들이 있던 매수하는 그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있지 네. 않은 종목들을 보면은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호텔 신라 이제 목표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차근차근 매입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께 일단 박스권에 탈출해 나갔다가 시장 부지가 안 좋으니까 좀 조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관 투자들이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매입을 갖다 재개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좀 관심을 갖다 둘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수 대상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요. 화면에서도 네. 보니까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상당히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수를 갖다 사주네요.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역시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도 이제 화장품주로서 이 중국과 관련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태 있고 중국에서 일단 이 한한을 갖다가 해제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런 종목들 앞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늘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씩 매수를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춤하지만은 네. 어쨌든 요 며칠 전부터 일단 매입을 갖다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이러한 이제 이 매수 대상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다가 좀 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이제 매도를 약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끝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좀 잠시 쉬고 나면 다시 또 매입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일단 내재가 집에서 저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계속해서 일단 추세적으로 본다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있는 게 기관 내에서도 네. 수급 방향이 조금은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네. 기관 수급을 지켜봐야 될지. 네. 요즘에는 거의 네. 대부분이 투신의 매수가 네.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만약 투신의 매수에 지금 현재 그 연기금의 매수가 또 추가된다면 네. 뭐 금상첨화라고 일단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신과 연기금 쪽 움직임을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시장에 대한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볼게요. 매수를 지금 해도 될까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이제 반등세가 좀 일어나면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 네.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면 바닥 시세 급등없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 한 이틀, 3일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이미 하루가 지나버린 상태 있고 내일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늦은 상태죠.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뭐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응거주춤 있다가 또 밀려버리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대밀려서 바닥이 재차 확인될 때 그때를 갖다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미 이 제약파이저는 예봉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지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중에 저가에 샀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만은 이미 하루 올라버린 상태에서 그것도 한 4-5% 이렇게 오른 상태에 네. 따라드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로메드 한번 살펴볼게요. 내일 매수해도 될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바이오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네. 보면은 기술적 반등권에 이제 시작점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아까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 반등을 이제 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세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일 내지 4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내일 올라가면 이틀째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모레 가면 3일째가 되는데 이 순간에는 일단 어느 정도 또 한계점을 딱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을 할 때 주식을 갖다가 비중을 줄이든지 네.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등을 해놓고 다시 대발락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보통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은 하락 A파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그 B파 반등을 하게 되죠. 반등은 짧습니다. 그 다시 또 C파는 또 조정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 B파 반등을 갖다가 겨냥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물론 4가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자본들이 그렇게 민첩하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올라올 때는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더 대밀려서 바닥이 재차 확인됐을 때 매입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바이로메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 기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 분이 SK하이닉스 기관이 사길래 따라 샀다고 하시면서 근데 손해가 나셨다고.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관도 투자를 네. 이제 사는데 따라 사가지고 따라 살 때도 이제 그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사는데 이미 2억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 따라 사면 네. 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상승의 초입단계에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지. 기관들이 또 가다가 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또 경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안 그려져 있으면 단기적으로 오를 시세는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향을 위로 완전히 잡고 나갈 때는 우리가 괜찮은데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고점이 있고 그 고점 아래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 이해를 한 상태에서 기관들이 산다고 일단 사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해서 올라오면 파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만약 샀다 하더라도 단타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제 갖고 있다면 파는 게 아니고 네. 좀 기다려서 일단 반등할 때 팔아야 되겠죠. 네. 네,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 한번 볼게요. 내일 매수를 해도 될지 관점에 대해 질문을 올라왔는데 자, LG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IT주 아닙니까? 그죠? 네. IT주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다. 네. 왜 떨어졌는가?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상장돼 있는 빵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실적이 지금 의심이 가면서. 그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같이 동조화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적인 어떤 이런 동조화 속에 있는 종목들은 미국 정시가 안정을 찾지 않고서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지 지속적인 네.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내일쯤에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나오면 반등 한 이틀째 들어가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바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을 때 사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바닥을 살펴보자. 그렇죠. LG전자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박스 한번 볼게요. 5,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갖고 계신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에 사셨다 그랬죠? 5,900원이요. 5,900원이면 네. 지금 손실이 꽤 네. 나 있는 상태인데요. 한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따라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보니까 고점 대비 이제 단계를 파동을 했다 보니까 마지막 조정 파동인 C파동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C파동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바로 수익으로 날아가느냐? 아닙니다.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격도를 축소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다가 다시 또 대박하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등이 올 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놓고 손실을 또 축소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세컨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많이 빠진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손포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끝도 한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칠 때 일단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반등하면은 한 뭐 하락폭이 한 50%가 반등했다 그러면은 손실폭은 이제 그 50%가 이제 밖에 네.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세컨드 로드 밑에 바닥에 또 다시 사가지고 그 주식을 그 다음에 50%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본전이 빨리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막 무조건 갖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올라올 때는 일단 파는 게 맞는데 대체로 봤을 때 5,650원 이런 선에 들어오면 한번 팔아가지고 다시 대발락해서 바닥이 진짜 확인됐을 때 그만큼 수량을 똑같이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손실분을 갖다가 쉽게 회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쇼박스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애경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 매수하진 않으셨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뭐 애경은 여러분들 네. AK홀딩스가 이제 지배주주로 이제 있는 네. 상태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이제 뭐 저가 항공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애경산업은 이제 그 이제 다른 계열사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상장돼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답보 상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신규 상장된 상태에서 기존의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또 평가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차분하게 안정을 찾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뭐 바로 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볼 수 있어요. 이미 이전에 지난 4월 달 초에 일단 많이 올랐어요. 네. 이렇게 많이 반영된 상태라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밴더의 상단선에 위치하고 있는 47,000원대로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는 한번 정리해주고 네. 이익을 한번 챙겨주고 다시 조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47,000원을 좀 기준선으로 보자라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 좋은 사람들 이렇게 오면서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경협주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정상회담이.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은 다시 조정받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남북경협력 관련주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네.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남북경협력이 바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왜 올라가느냐? 꿈과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주식은 현실이 안 되더라도 네. 이상만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왜 올라가느냐? 꿈과 이상이죠. 그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성, 이 팩트가 지금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꿈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뭐 남북경협력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 네. 그때는 또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주가는 이미 많이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익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될 상황이죠. 그죠? 그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떨어졌을 때 일단 저가에서 일단 저점을 사서 일단 또 반짝하면 바로 팔아주고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무엇이든 이 남북 북한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일단 정상회담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잘 성공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가 해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만이 남북 경제협력도 하고 뭐 개성공단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뭐 인프라도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역시 부담이에요. 왜 그럼 지금 밀리느냐면은 바로 코앞에 이제 정상회담이 다가오니까 네. 이게 좀 잘못되면 이제 뭐 특별한 내용 안 나오면 빠지는 거 아니냐 불안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은 납부이 크면은 저쯤에 사서 반짝하면 바로 팔아주는 것이죠. 그거 이상의 어떤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네. 경협주들을 지켜보자라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못다한 종목 상담은 장송 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 들어볼 차례입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네, 일단은 시장이 네. 오늘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장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를 갖다 머릿속에 이제 깊이 두고 있다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따라 사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조정 갖다가 받았을 때 저가에서 매수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가겠다 한다면은 펀더멘탈상으로 좋은 대응을 갖고 있는 것들을 사서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단타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바로 좀 센티멘탈한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대권을 삼고 빠졌을 때 사서 반짝할 때 팔고 네. 이런 전략이요. 예를 들면은 이상도 없는 상태에서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막 움직이는 남부청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저가에 사서 반짝은 팔고 이게 가져나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 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그게 일단 네. 능숙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끔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한전도체부 많이 올랐다 조정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가스공사 올랐다 조정받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 상승 흐름을 갖다가 종목별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관들이 매입을 갖다 강화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고서 일단은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 기관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것을 사면 안 됩니다.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옥석 와우레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최창윤 키움증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4시 반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못다한 종목 상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RM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베가북스에서 회계사 최병철의 개미마인드 재무제표로 주식 투자하라를 드립니다.